안녕하세요. 마켓 리더입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했고 오늘이 이제 이틀째 거래일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김영희 교수님 모시고 하반기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으로 오늘 첫 일부를 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또 교수님 모시고 한번 또 이렇게 전략을 한번 가다듬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도 너무 어렵고요. 먼저 한번 주제 잠시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여러 가지 이벤트는 끝났고요. 경제 지표와 실적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반기 주식시장, 해가 뜰 것인가, 계속 구름이 끼어 있을 것인가, 출렁이는 환율, 다시 또 1160원대 진입입니다. 그 전망은 이러한 것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뭐 지난 금요일부터 금, 토, 일, 한 3일 정도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가 예. 우리 뭐 동북아시아에서 오사카, 예. 서울, 판문점, 심지어 뭐 마지막에 오산 공군기지까지 예. 엄청난 리얼리티 쇼가 펼쳐졌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상당히 이렇게 장면들은 어떻게 보면 감동적이고 의미 있고 역사적이고 그러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어제도 그렇고 특히 오늘도 그렇고 재료에 비해서 또 뭐 유럽이나 미국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이거든요. 예. 네. 지금 이런 우리 증시의 상대적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네.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펀더멘털.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잡고 싶습니다. 네. 사실 어제 오늘 우리 증시가 부진한 것뿐만 아니라 네. 올 상반기 실적을 보더라도 우리 역사가 너무 부진했어요. 예. 예, 제가 올 상반기 주요국의 주가지수 각국의 대표 주가지수인데요. 네. 뭐 러시아 주가가 올해 한 30% 올랐고요. 지금 나스닥도 반년 만에 30% 예, 오른 나스닥도 겁니까? 나스닥도 한 21% 네. 올랐죠. 네. 근데 우리 코스닥 2.2% 오르긴 오랐습니다만 코스피 4.4%. 네. MSCI가 뭐 세계 주가 지수를 작성한데 이게 한 15% 상승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선진국은 한 15.6, 신흥 시장 9% 정도 상승했는데 그러네요. 우리가 뭐 코스닥 2.2, 코스피 4.4 이렇게 주가 못 올랐던 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네. 있습니다만 우리 네. 경제 펀더멘탈에서 한번 찾아보지 않을까? 펀더멘탈 되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네. 예, 특히 우리나라가 뭐 서비스업도 별로 안 좋지만은 네. 제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가 이 제조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가를 보여드려서 이 그래프를 하나 그려왔는데요. 네. 이 재고일 지수라는 것은 재고 지수를 출하 지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생산해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에 비해서 재고 얼마나 쌓였는가. 네, 네.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때가 이 지점이었었습니다. 지금 훨씬 더 높거든요. 교수님 그렇다면 예. 지금 이게 우측이면 거의 120%에 예, 육박하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만들어서 판매되는 게 10개면은 재고는 12개다 이 말씀인가요? 예, 상대적으로 그렇게 재고가 많다는 아오. 겁니다. 예, 재고가 이렇게 많이 쌓였으니까 기업들이 지금 앞으로도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 1분기에 뭐 전분기비 마이너스 0.4번 성장했습니다만 네. 뭐 2분기 들어서도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돌아섰습니다만 네. 예, 기업들의 재고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예, 기업들이 앞으로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재고가 이렇게 쌓인 것은 뭐 나중에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내수도 부진한데 특히 수출이 안 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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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측면에서 지금 출하가 상당히 부진하다 보니까 재고가 이렇게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고와 주가 관계를 한번 제가 그려보니까요. 네. 예, 재고일 지수는 제가 역으로 그려놨습니다. 재고일 지수가 이렇게 지수를 예. 아래쪽으로 예, 아래쪽으로 예, 거꾸로 우측을 보니까 아래쪽으로 예. 숫자가 커지네요. 예, 이런 쪽으로 재고일 지수가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안 좋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주가 상승에 좀 상당히 그 제약을 두는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교수님 보여주신 자료에 재고일 지수는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안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8년 그때도 뭐 수출이 안 돼가지고 재고가 많이 쌓였습니다만 네. 지금은 그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네.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걸 생각하면은 뭐 그때의 주가가 뭐 거의 사실 위기 때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도 주가가 이 수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뭐 재고일 수준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주식시장이 뭐 어느 정도 오늘 전 세계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우리 주가도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월초고 또 하다 보니까 어제도 뭐 이쪽 저쪽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지표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국내 지표는 이렇게 먼저 한번 잠깐 언급해 주셨고 정치적 이벤트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시장의 노이즈로 뭐 재료로 작용은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한번 또 계속해서 지표를 뭐 펀더멘털을 안 살필 수가 없는데 바깥의 경기부터 한번 지표로 한번 진단해 보신다면은 지금 세계 경제에서 이제 제일 네. 좋은 데가 사실 미국 경제예요. 네, 네. 네, 미국 경제 보면 2009년 6월이 경기가 저점이었거든요. 2009년 6월. 6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6월 지났으니까 10년 경기 확장 국면을 보였죠. 경기 확장 국면이 2위 120개월이었던 건 과거 딱 한 번 있었거든요. 1991년 3월부터 네. 2001년 3월까지 120개월이었는데요. 이번 확장 국면이 그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미국 그 MBER 뭐 전미 경제연구 예. 뭐 여기서 경기 정점 저점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경기 순환 역사상 새로운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경기 확장 국면이 그렇게 길어진다는 것은 네. 거꾸로 경기 정점이 이제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다. 역으로 그렇게도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 장단기 금리 차가 뭐 역전됐고요. 예, 예. 작년 12월에 5년짜리 국채 수익률 3년보다 낮아지고 지난 5월 말부터는 또 10년 국채 수익률이 3개월물보다 더 낮아졌거든요. 예, 그랬죠. 그래서 2006년, 2007년 뭐 상반기에 네.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예. 2007년 12월 달에 미국 경기가 경기 정점을 치고 예, 그다음에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교수님 지금 예. 화면에 나오는 저거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미국 재고율도 나오네요. 우리하고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예. 네. 근데 우리보다는 미국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예, 미국이가 재고율 주수인데요. 네. 근데 이때 많이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파란색. 예, 파란색이 네. 미국 네. 재고율 네. 주수인데 네.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기업들도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쌓이고 겁니다. 있다? 예. 예, 그래서 기업들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줄일 없는 수밖에 것이죠. 없다. 예. 빨간색은 산업 생산.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지표가 지금 증가세는 전부 둔화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언제 마이너스로 가느냐 아직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네네네. 마이너스로 가면 이제 경기 침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도 예. 역시 재고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이거 세계 제조업 경기 보면은 뭐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네. 이제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기업 예.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뭐 유럽이 제일 빨리 나빠졌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세계 경기가 나쁘면은 경기 순환 사이클 보면은 경기가 나쁠 때는 뭐죠 내구재 주문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예. 특히 독일 같은 나라가 많이 낮아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IMF 등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데요. 제일 많이 낮추는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 우리가 자동차 많이 사죠. 그렇죠. 경기가 나쁘면은 자동차 안 사거든요. 예, 뭐 예, 타던 거 계속 타는 거죠. 뭐. 예. 예. 유럽 등 독일이 그 제조업 경기가 제일 먼저 나빠졌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 나빠지고 중국도 나빠지고 지금 유일하게 아직도 좋은 데가 미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미국 거 제조업 ISM 지수가 네, 발표됐는데요. 예. 뭐 전문가들 한 50일쯤 될 것이다. 블룸버그 컨센서스 네, 네. 그랬는데 그보다 조금 51.7로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추세 자체는 예, 추세 자체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아직 50 위기는 하지만 예. 네. 근데 이게 저는 올 하반기에 뭐 한 3분기 후반 4분기 가면서 50 이하로 떨어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제롬 파월 뭐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이 금리를 낮추겠네 마네 하는 게 뭐 트럼프 대통령은 틈만 나면 트윗으로 경제 좋아 주가는 뭐 내가 취임하고 나서 계속 오르기만 해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데 금리는 왜 내려? 인플레가 안 살아서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이 경기 확장세를 갖다가 영구히 가져가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이게 가능합니까? 예. 뭐 제가 경제사를 공부해 보면요. 큰 흐름은 조정할 수가 없고요. 정치 네. 정책이 네. 어느 정도 방향만 깊고 예, 이런 것만 조금 조절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조금 이렇게 그 강도를 갖다가 좀 예. 완화시키는 정도. 그런데 최근에서 이제 미국 경기 기준금리 인하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 통화 정책은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지난 2기 때 5.2에서 연방 기금리를 0%까지 내렸고 예. 또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동안 9차례 올렸고 예.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그 점도표 보면 올해 2차례 정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그랬는데 예. 6월 또 점도표 보면은 예. 또 2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예. 이런 조건들이 또 바꿔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6개월 사이에 경제 여건이 바꿔진다는데요. 그런데 네, 통화 정책 할 때 가장 그 중요시 보는 게 GDP 갭하고 물가 상승률이에요. 네. 네, GDP 갭이라는 것은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얼마나 높은 성장을 하느냐. 그런데 제가 미국 경제는 현재 좋습니다.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좀 위에 있거든요. 지금 플러스 영역이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잠재 GDP는 이제 미 의회에서 추정한 걸 사용했는데요. 네. 위에 있습니다. 근데 네. 물가가 연준의 통화 정책 목표가 2%지 않습니까? 예. 그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근데 앞으로 물가가 2% 목표치로 밑돌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미국은 사실 통화 정책이 좀 선제적이에요. 우리나라하고는 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기가 좋은데 앞으로 예.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사실 통화 정책, 금리 이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선제적이야 하는데 네. 근데 미래 경제를 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선제적이 예. 어려운데 제가 쭉 보니까 미래 통화 미국의 통화 정책은 좀 선제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기가 좋은데 앞으로 나빠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물가가 2% 미만일 것이다. 예. 예,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 같은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는 상황이 상당히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그 GDP 갭, 실제 GDP가 제가 추정해보니까 잠재 GDP보다 한 0.9% 정도 났거든요. 잠재 GDP보다 실제 우리의 GDP가? 예. 우리 경제는 아까 미국은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0.4% 정도 높았는데 예. 우리나라는 0.8% 정도 낮아요. 우리가 참 최선을 다해서 맥시로 창출해낼 수 있는 부가가치보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그게 네. 못 미친다. 그렇죠. 우리 생산 능력보다 네. 실제 경제가 한 0.9% 정도 밑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소비자 물가인데요. 네. 뭐 소비자 물가가 2%인데 미국은 그래도 2%에서 약간 밑돌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평균 한 0.6%. 소비자 물가가 미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미국보다도 사실 더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 되죠. 뭐 논리로 보자면 그러네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사실상 이렇게 그래프도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제조업보다도 비제조업, 즉 이른바 서비스업 쪽이 조금 낫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서비스업이라 하면 막 탁 어떤 의미에서 그럼 서비스업 어떤 쪽에서 그럼 이걸 경기를 그나마 상대적으로 받쳐준다고 봐야 될까요? 아직까지도 미국 소비가 좀 괜찮거든요. 소비가? 예, 미국 소비 보면은 네. 이제 준내구재, 내구재, 예. 서비스 소비 이렇게 서비스 소비. 예, 나누는데 예. 비중을 보니까 예, 준내구재가 20%, 내구재는 10%밖에 안 돼요. 네, 네. 서비스 소비가 70%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비스 소비가 70%니까 아직도 미국 사람들이 그 주가도 오르고 그동안 집값이 좀 떨어질 조짐을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소비가 괜찮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서비스업 쪽에서는 아직도 이게 지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네. 제조업하고 네.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 제조업이 떨어지면 경기가 나빠지고 서비스업도 시차를 두고 뒤따라 나빠지거든요. 근데 저는 뭐 3분기 후반, 4분기 가가지고는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지고 아마 서비스업 지수 올해는 50 이하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내년 가가지고는 50 이하로 충분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 말씀은 분명하네요. 예. 제조업 쪽이 먼저 좋아지면 그만큼 예. 서비스 쪽도 활기를 띠고 예. 제조업이 먼저 망가지면 막 예. 그렇게 뜨네요. 뭐 예. 공장 덜 돌리면 외식도 줄이는 거고. 예, 그렇죠. 뭐 놀러 다니는 것도 줄이는 거고. 예. 예. 그러면 우리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뭐 우리는 칼같이 매월 첫째 날 되면 이제 뭐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데서 또 발표가 나옵니다만 6월 수출 전년비 마이너스 13.5%, 441억 8천만 달러. 그래서 2016년 1월 마이너스 19.6%의 최대 감소폭. 어쨌거나 뭐 7개월째 수출 감소 뭐 이런 식의
헤드라인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2016년 1월이면 참 안 좋을 때였는데, 장도 안 좋고 할 때 그때였는데, 자 지금 뭐 우선 이게 또 어제 우리 환율도 또 끌어올렸거든요. 예, 예. 네, 우리 수출 부분 한번 점검해 주시죠. 예, 뭐 어제 수출 6월 통계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네, 나왔죠. 진짜.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하반기도 크게 개선될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저 좀 어두운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팩트를 네. 말씀해 주셔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수출 감소 여인을 보면은 품목별로는 네. 반도체가 작년에 우리 수출을 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21%였습니다. 반도체가 네. 우리 수출의 21%. 네. 2010년에 예. 한 11%였는데 예. 반도체가 급증했죠. 근데 반도체가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그 삼성전자 작년에 영업이익률 보니까 54%였거든요. 반도체 54% 영업이익률 이거 지나치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비정상적이죠.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예, 반도체 수출이 이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별로 보면은 우리 수출에서 27%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지금 나빠지고 있거든요. 네, 중국 네. 쪽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비중이 높은 품목별로 반도체 중국 쪽으로 수출이 감소해가지고 수출 증가세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근데 올 하반기에는 또 기저효과까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수출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작년에. 네. 예, 올 평균 예, 작년 하반기에 514억 달러 수출이. 네, 네. 근데 올 상반기에 지금 453억 달러였는데요.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좀 좋아진다고 해도 작년 수출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서는 수출 증가율이 계속 두 자릿수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문제는 우리 GDP에서 수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를 볼 때 수출 먼저 보거든요. 네. 지금 아까 저 우리 수출을 1일날 발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세계에서 1일날 바로 전날 수출 통계를 발표하는 그러니까요. 게 없거든요. 예. 그럼 산업통상자원 수출을 발표한 거 보면은 일일이 토요일이든지 일요일이든지 꼭 나와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예, 예. 우리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은 토요일, 일요일이면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나와서 통계를 발표하거든요. 네. 근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일날 이번에는 다행히 월요일이었었습니다만 네. 토요일, 일요일로 발표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해당 공무원은 주 52시간 초과할 수도 있는데. 높은 분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 그 예. 토요일, 일요일날 CCG 나와서 발표하느냐. 외국인이 욕을 한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예, 외국인이 수출을 보고 한국 경제를 판단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한국 수출을 보고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네, 네. 한국이 워낙 그 수출 중심의 성장 국가니까 그렇죠. 한국 수출이 네. 잘 되면 세계 경제가 좋다는 거죠. 예, 저는 이 수출 중에서 일평균 수출을 보거든요. 네. 예,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예. 일평균 수출하고 주가와 상관계수가 0.9 정도 나옵니다. 사실 우리나라 예, 주가하고 예. 상관계수가 0.9 나온 경제 변수는 하나도 없거든요. 이 0.9라면은 거의 붙어 다닌다고. 예, 거의 같은 방향 움직이는 예, 예. 겁니다. 예, 그래서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우리 주가가 거의 왔다 갔다 제자리 했고요. 그러네요. 이때 수출도 일평균 수출도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네, 네. 그 2017년에 반도체 때문에 한번 올랐고요. 네. 그래서 이때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때문에 올랐죠. 예. 예, 그리고 지금 20달러 안팎에서 일평균 20억 달러 안팎에서 또 수출이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걸 보면은 주가도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평균 수출을 예측해 가지고 뭐 주가를 한번 전망해 보는데요. 일평균 수출이 하반기 내내 20억 달러 조금 밑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로 보면은 우리 주식시장도 예, 계속 좀 지루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다면 어제 나왔던 그 일본에서 우리 한국에다가 이거 핵심 소재 안 넘길래 예. 이 뉴스는 조금 아픕니다. 좀 아픈 뉴스죠. 아픈 뉴스죠. 예. 네. 예, 정말 그게 우리 경제의 문제점인데요. 예, 제가 1982년에 뭐 대학원 들어갔었어요. 예, 그래서 그 유명한 김모 교수 조교를 하면서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를 받았어요. 네. 어떻게 하면 대일 무역 적자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네. 예, 그리고 산업별로 해가지고 뭐 연구해가지고 결국 각 산업별로 소재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예, 그때가 40년 전이었었는데요. 그러네요. 지금도 역시 대일 무역 적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역 구조 보면은 중국에서 흑자 내고 미국에서 흑자 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원유 사는 데 쓰고 일본에다가 지금 소재 사는 데 쓰고 있거든요. 매달
아니 매년 일본의 무역 적자가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게 우리가 뭘 만들어서 팔아먹으려면은 일본에서 뭘 사들이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본이 그 핵심 소재를 팔지 않으면은 네, 네. 사실 우리 수출 기업들 굉장히 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빨리 그 소재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요. 이건 뭐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고 82년도부터 하신 말씀인데 예. 아직도 안 됐습니다. 아직도 안 됐습니다. 예. 근데 어제 그 뉴스는 일본도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 쪽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LG 디스플레이로 넘겼다가 예. 그것도 갖고 가야 자기들도 무슨 TV도 만들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본도 만약 네. 그거를 오래 하지는 못할 겁니다. 오래 하지는 못한다. 네. 당장 삼성전자가 반도체 못 만들고 반도체 가격 폭등하고 네. 그 피해가 자기한테 가고 특히 네. 미국한테 가거든요. 네. 뭐 일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말은 잘 듣습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또 한마디 하면 그거 오래 가질 일이 아닌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재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저는 가끔 이런 상담도 해봤어요. 지금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뭐 매년 최근에 네. 줄어들었으면 600억 예. 달러 이상 흑자 나거든요. 한때는 1000억 달러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경상수지 흑자가 해외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로 다 나가거든요. 예. 그 돈 가지고 일본의 소재 산업을 우리가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분 참여라든지. 네, 지분 참여든지. 네, 네. 네. 아니면 주식시장에 가가지고 대주주가 돼가지고. 대주주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아마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돈 엄청 많으니까. 차라리 그런 지금 무슨 학원에 있습니다. 각 기업들 보니까 외국에 나가서 소재 산업을 사고 있더라고요. 기업을. 네. 네. 가감이 이렇게 돈 벌었을 때. 예. 뭐 그런 기업을 사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82년도부터 뭐 어디 교수님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원에서 이제 조교의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 프로젝트에서 건의 사항이 그런 거였고 어디 뭐 그때 그 김 교수님 뿐이셨으면 조교였던 우리 김영희 조교였겠습니까? 우리 학계나 업계에서는 얼마나 그런 얘기가 많았겠습니까? 네. 예. 저도 이런데 저런데 뭐 자문위원 내지는 무엇을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은 했던 적이 또 하는 게 10년, 20년 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안 달라지니까. 예. 대표적으로 저 뭐 서울 공대 교수들이 쓴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책 보니까 사실 반도체 빼놓고 우리나라 핵심 반도체 빼놓고 예, 소재 뭐 기술이 좀 저는 제가 생각보다 그 책 보면서 예. 더 심각하다. 그 책 서문에 보면 거울의 왕국 앨리스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예. 뭐 제자리에 서려면 죽도록 뛰어라. 요새 그런 시대인데 예, 과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죽도록 뛰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기 뭐 두 가지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환율입니다. 어제 뭐 이제 이벤트 때문에 주말에 있었던 이벤트 때문에 뭐 위안화도 좀 강세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툭 떨어졌다가 바로 좀 막 방금 살펴봤던 수출 지표 이런 상으로 해서 또 뛰었고 밤사이도 또 달러가 강으로 갔습니다. 네. 예. 지기 달러가 쉽게 바깥에서도 쉽게 달러가 약세로 안 갈 뿐더러 우리 서울에서도 환율이 좀처럼 잘 안 밀리는 느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는 뭐 3분기까지는 그런 저짐이 있을 텐데요. 전 4분기 내년 가서 미국 경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없다고 네, 보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통화정책, 재정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달러 네.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약세를 없다. 유도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경제지표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 또 주말에 미국의 6월 고용지표가 고용지표 발표되거든요. 네. 뭐 전문가들이 한 16만 개 증가했을 거다 그러는데 갈수록 제가 보기에는 고용지표가 갈수록 증가세가 좀 둔화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뭐 미국의 재고율이라든지 뭐 예. 산업생산 지표를 본다면 거기도 조금 이제 타이트해지겠는데요. 고용시장이. 예. 네. 그래서 우리 경제는 뭐 앞서 말씀드린 좋지 않은데 달러 가치가 갈수록 약세로 갈 것이기 때문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환율은 좀 아직 조금 예. 더 아래쪽으로 좀 보시는 예, 뭐 일시적으로 좀 오를 수가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는 계속 하락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뭐 중국 네. 경제 어떻게 되느냐. 그 BIS 실질 실효환율 작성하는데 보니까 중국 비중이 32%, 미국이 1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환율 전망할 때 이제 중국도 잘 보셔야 되겠지만 네. 역시 그 달러가 지금 하락하다가 저는 최근에 약간 반등하고 또 다시 하락 추세로 접어들으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보고 계신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조금 강세일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그냥 약보합 수준입니다. 2128포인트 지금 코스피가.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투자자분들에게 하반기 한 말씀만 딱 던져주신다면. 예, 저는 뭐 주식시장이 조정 국면이라고 계속 보고 있고요. 조정 국면. 네. 네, 그런데 다양한 ETF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버스도 있고 예, 뭐 예. 금 ETF도 있고 네, 다양한 ETF가 있으니까 ETF를 많이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가 배당을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배당 수익률 은행 이자보다 높아지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매달 그 은행에다 적립식으로 저축하는 것처럼 예, 배당형 펀드 꾸준히 가입하시는 게 배당형 예, 은행 이자보다 그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도 그냥 단기의 이익을 챙기는 수단이 아니라 그냥 좀 멀리 내다보고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배당 투자해서 기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 서강대학교 김영희 교수님 모시고 한번 하반기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흥분하거나 과도한 기대를 가질 것은 아니되 그렇다고 또 무슨 손 놓고 있을 때도 손 놓고 있기만 할 수도 없는 조심스럽게 또 이렇게 우리가 어느 쪽에서 기회를 봐야 할 것인가 또 조언을 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